영화 노잉에서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X선 전자기파를 내뿜는 슈퍼플레어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슈퍼플레어가 지구를 덮치는 모습은 마치 지구에다가 핵폭탄을 수천 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 같은 위력인데요. 지구 자기장과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대기는 그대로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멸해 버리죠. 그렇게 지구는 멸망하게 되고요. 자, 영화 노잉에서 나오는 슈퍼플레어 현상,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과학자들은 2024년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플레어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아, 물론 영화 노잉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구 멸망의 날이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류가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하죠. 2024년은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극대기입니다. 아주 거센 태양풍이 지구를 덮치게 된다면 인공위성, 항공기, GPS, 통신망과 철도가 망가지고 전자기기도 고장날 겁니다. 더 심하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태양극대기는 뭐고 태양풍은 왜 생기는 걸까? 태양풍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태양을 살펴볼게요. 태양 질량의 98%는 수소나 헬륨 같은 아주 가벼운 가스예요. 태양 중심에서는 초고온, 초고압으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때 수소들끼리 결합해서 헬륨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빛과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태양빛이에요. 만약에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도 존재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은 그야말로 지구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이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흐를 수 있는 유체 상태라는 거예요. 태양 구성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상상 하나 해보죠. 오직 가스로만 이루어진 태양이 자전한다면 가스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야 대륙이 있고 또 얼음이 있으니까 극지방이든 적도든 위도에 상관없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지구 전체가 똑같이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자전하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태양은 위도에 따라서 자전 주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자전 속도가 빠르고 극지방에 가까워질수록 자전 속도가 느려져요. 이것을 자동회전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 자, 만약에 제가 팽이를 돌린다고 쳐봐요. 이 팽이를 위에서 바라볼 건데요. 팽이의 가장자리를 보면 한 바퀴 도는데 이만큼이나 이동해요. 그런데 팽이의 중앙 쪽을 보면은 한 바퀴를 도는데 요만큼밖에 이동하지 않아요. 회전체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회전체 중심축에 가까워질수록 회전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적도에서 자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극에서의 자전 속도가 제일 느려요. 여기서 태양은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전 속도에 가스의 움직임이 영향받는 거예요. 적도에서는 가스가 빠르게 흐르고 극에서는 느리게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자전 속도가 달라지는 자동회전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태양의 위도에 따른 자전 주기를 보면요, 적도의 자전 주기는 25일, 북위 30도는 28일, 그리고 극으로 갈수록 태양의 하루는 35일까지 늘어나요. 자, 이제 우리 부엉이들은 태양의 자동회전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여기서 태양의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요, 이 태양의 자동회전이 태양 내부 물질들의 대류, 질량 이동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태양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 자기장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태양의 대류를 방해한다고 하죠. 그 결과 대류가 방해받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해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평균적으로 약 5800K 정도 되는데요. 흑점의 온도는 4000에서 5000K 사이에요. 물론 흑점의 온도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태양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관측하면 이렇게 태양의 흑점이라는 어둡게 관측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 태양의 흑점은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흑점은 어떤 시기에는 막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는데 이 주기를 보통 11년 정도로 봐요. 태양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져서 흑점이 많아지는 기간을 극대기라고 부르고요. 태양의 극대기 시기에는 태양 내부 자기장에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해서 표면에 플레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현상 역시도 극대기에 상당히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태양 코로나 물질 방출도 심해진다고 해요. 플레어가 발생하게 되면 태양 표면에서 수소이온, 헬륨이온 등등 전기를 띤 입자 100만 톤가량의 질량이 매 초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에서 뜯어져 나오게 돼요. 고에너지 방사선과 함께 막대한 양의 플라즈마가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마치 바람과 같다고 해서 태양풍이라고 해요. 이 태양풍이 얼마나 빠른지 살펴보면요. 평균 속도 초속 450km나 되고요. 태양 극대기에는 초속 75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까지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도착할 정도예요. 태양풍 같은 속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단 1초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우주에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른 항성들도 역시 태양하고 마찬가지로 항성풍을 내뿜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태양풍이 우리 지구에 완전히 직방으로 쏟아지게 된다면 지구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아주 오래전 화성이 겪었던 일처럼 엄청난 자외선이 이제 지구 위로 쏟아지면서 대기층을 우주공간으로 꾸준히 날려버리고 대기압이 낮아지고 물이 증발해서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영화 노잉에서 봤던 것처럼요. 영화 노잉에서 지구는 태양의 슈퍼플레어로 인해서 지구 대기가 우주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지표면은 고열에 노출돼서 폭발하고 증발, 결국 지구는 멸망해버리죠. 자,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태양의 태양풍은 우리 지구 대기권을 그대로 직격하진 못해요. 우리 지구에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투명한 방어막, 지구 자기장이 있거든요. 먼저 태양풍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구 상공에 진입하면서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 때문에 태양풍의 경로는 왜곡되고 우리 지구 대기권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만 주게 되죠.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내는 모습이 바로 오로라인데요. 오로라가 생기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죠.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을 만나면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고 태양풍의 경로를 북극과 남쪽으로 바꿔버려요. 이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 선이 지구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이 선을 따라서 태양풍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태양풍이 지구 대기에서 산소, 질소와 같은 가스와 부딪히면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게 바로 오로라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사실은 지구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처럼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많이 막아줘요.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무적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태양 폭풍이나 코로나 질량 분출이 일어나서 지구를 강타한다면 수십억 톤의 자기 에너지를 가진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 자기장을 왜곡, 압축시키면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긴 꼬리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꼬리 쪽에 태양이 방출했던 자기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가 이 꼬리가 끊어지는 순간 엄청난 양의 자기 에너지가 지구로 방출돼요. 이것이 바로 지자기 폭풍이에요. 이 지자기 폭풍은 우리 지구에 엄청나게 위험한데요. 실제로 1859년 캐링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859년 9월 2일 태양의 활동이 아주 거세지면서 전 세계에 오로라가 발생했어요. 원래 오로라는 위도 65도에서 70도 근처에서 주로 관측되는데요. 이때는 태양 폭풍의 위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남쪽 지방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또 오로라의 밝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로키 산맥에서 일하던 미국의 광부들은 오로라가 너무 밝아서 아침인 줄 알고 잠에서 깨서 식사를 준비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빛으로 신문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 당시 북미, 유럽 전역에서는 전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단선이 됐는데도 메시지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었고요. 전신 시스템을 만졌다가 전기 충격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또 선박들의 나침반은 제멋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1859년 당시는 이제 전기, 전자기기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링턴 사건이 만약에 2024년에 벌어진다고 상상해봐요. 정말 엄청난 일이 터질 거예요. 인공위성이 망가지고 전지는 방전되고 파손되고 우주인들은 방사능에 폭격돼서 거의 즉사하게 되고
GPS 시스템도 다 망가져서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차 등의 모든 이동수단은 위험에 처하거나 운행이 불가할 거예요. 인터넷과 전화, 통신망, TV도 먹통이 될 수 있고요. 발전소가 망가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올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망가질 거고요. 현대사회에 이렇게 강력한 태양폭풍을 맞는다면 정말 재앙일 거예요. 2013년 6월 영국 런던 로이즈 그리고 미국 대기환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현대사회의 캐링턴 사건이 일어난다면 무려 2조 5천억 달러의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정도로 강력한 태양폭풍은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1989년 3월에 발생했던 태양풍은 캐나다 퀘벡주에 대규모 정전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600만 명의 퀘벡 주민들은 9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한 적이 있어요. 1994년 일본에서는 태양풍 때문에 통신 위성이 고장 나면서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고요. 1997년 1월에는 미국 AT&T사의 통신 위성 텔스타 401호의 회로가 단절되면서 수명이 9년이나 단축됐어요. 2003년 10월에는 나사의 화성 탐사선 오디세이의 복사 측정 장비를 고장냈고요. 일본의 화성 탐사선 노조미의 위성체에 손상을 입혔어요. 2003년 스웨덴 말메시에는 정전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죠. 또 2022년 2월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40여 기가 추락하면서 6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요. 태양의 활동 같은 대자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막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비가 최선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태양폭풍의 발생 가능성, 강도, 시기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태양의 극대기가 2024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도 예측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필요한 건 조기경보 시스템, 그리고 피해 예방 활동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전력망이나 위성, 통신 시스템 등등에 과전압 방지기를 설치하고 전자기 차폐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또 우주선을 안전모드로 전환하고 궤도를 조정해서 지자기 폭풍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중들에 대한 정부의 사전 교육이겠죠. 자, 이렇게 한다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중요 시스템이나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초반에 영화 노잉 잠깐 나왔던 거 보셨죠? 지금까지 영화 노잉 스포 없는 깔끔한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